수익적 측면에서는 잘 움직인 것 같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 갭으로 이렇게 또 떴어요. 내일이라도 더 올라와서 이게 목표가잖아요. 목표가. 목표가대로 움직이면 꽤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하는 게 ETF 매매입니다. ETF 매매고.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샀다면, 그리고 요게 오늘, 어제, 월요일, 요날서부터 뭐가 들어온 거죠? 기관이 들어온 거지, 기관. 제가 기관이 들어오면 사라 그랬으니까, 기관 매수. 사실은, 현재 가격대역이 여기 있어도 어디까지 봐야 돼요?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 올라오는 거. 그렇죠? 일단은 8만전자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타이틀을. 자, 8만전자 18만 닉스 간다. 바로 코앞이다. 정말 진짜 코앞이냐? 정말 코앞이다.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 쌍끌이 매수세. 자, 이제 판사람 어떻게 할게요. 판사람. 이거요. 만약에 내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게요. 이거 살 것 같아? 아, 이거 올라왔으니까 이거 빠진다. 이제 빠지면 사야지. 근데 또 올라와 봐.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 그때 괜히 팔았네 이 생각 든다 이제. 자, 이 느낌 알아요? 이 느낌 감이 온다 2번. 이 느낌 감이 온다 2번. 오늘 5번까지 간대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 해야지. 살 기회를 주는구나. 다행이다. 사야지. 팔아놓은 거 사놔야지. 신시간님, 팔아놓은 거 사야지. 더 싸게? 신시간님 싸게 사시면은 저기 맛있는 거 사줘. 더 싸게 사면은 진짜 맛있는 거 사줘야 돼. 여기 많은 사람들 여기 눈에 보고 계시니까 약속해. 더 싸게 사면은 앞전에도 떨어지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감. 우리 스님이 한동 쏘세요 이렇게 얘기잖아요 지금. 아, 네. 괜찮아요. 말로만 쏴도 돼.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싹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좀 만족하나요? 저는 이런 맛인 것 같아요, 주식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면은 여기 실시간님이 지금 계시니까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있겠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 봐, 이렇게. 그럼 실시간님이 팔았을 거야? 안 팔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실시간님 맞죠? 계속 이렇게 갔으면 이거 팔았을 거야? 안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만 다 수익이잖아, 이거. 그죠? 그죠? 오케이.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되시오? 내렸잖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렸잖아. 이제는 여기서 살려고 했던 사람도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네, 이제. 기분 좋은 거 아니야. 흙탕물 튀겨놨잖아 이렇게. 그 다시 이제 제접하고 가야지. 여기서 못 깼는 사람 팔아냈겠지. 그리고 올라오면 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은 두고 가야지. 아이고 어떻게 다 데리고 가냐고. 두고 가야지. 주식처보님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지요. 네. 그냥 이게 상큼해야 돼. 제가 또 한 상큼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 대형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위에서 팔아서 밑에서 사서 100주 팔아서 110주 이렇게 주식수를 늘리는 거 오케이. 최고입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감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나아. 감내 못하는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진짜 하나도 못 사. 그러려면 그냥 안 하는 게 움직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아, 희정님 저는 삼성전자 못 팔았어요. 에이 유정님 어떻게 삼성전자를 못 팔았어. 에이? 아니 어떻게 그냥 예, 주식 하는 겨 안 하는 겨. 유정님 예, 삼성전자를 안 팔은 거지. 이해돼요? 삼성전자 안 팔은 거지. 못 팔은 거 아니야 그지? 삼성전자 안 팔은 기억. 예. 유정님 이해됐으면 3번. 오케이. 네네. 수수료 좀만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이게 말에 어가다르고 아가다른 기억. 이런 것들은 좀 보고 해야지. 아네 유정님 감사합니다. 그치 상큼한 기님 안 팔은 거지. 어떻게 못 팔았다라고 얘기해. 안 팔은 거지. 기분 좋아졌지? 자 기분 좋아진 사람 3번 한번 눌러줘요. 이제 5번까지 갈게요. 3번 한번 눌러줘요. 벌써 이 판단하는 생각을 한다는 게 흔들리는 거잖아. 왜 흔들리고 있어. 본인만 흔들려. 딴 사람도 흔들지 말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조정받은 것이 살 기회를 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쵸? 10만 전자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분 레포트는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9만전자에서 10만전자 이렇게 놓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10만전자 간다라고 해서 10만전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역전의 약수 유튜브 여기에서 함께 추적을 해보자.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무료잖아. 그지? 유튜브는 무료지. 그죠? 잡아봐. 지금 들어와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보면은 아시겠지만은요. 이렇게 황금주 라이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제가 글 계속 올려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제일 위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글을 써주면 저한테는 다 알림 설정이 돼서 들어오니까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셨죠?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동영상들 필요에 의해서 올려드리는 상황이니까 동영상이 올라오면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긴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진짜 여기 요때부터 기관이 사냐고. 제가 얘기한 게 딱 들어맞은 거야. 기관이 사면 매수다, 그지? 예, 이렇게 올라온 거고. 아직은 자리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가격적 부분에서 요 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에는 또 조정도 있겠지. 위에 있는 매물에 대한 여건들이 늘어오면서 조정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여건일 거고. 일단은 8만 전자에 안착하는 거, 그리고 8만 전자에 안착해서 견조해지는 거, 요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9만 전자를 올리고 9만 전자에 안착해서 또 견고해지면은 10만 전자를 추적하는 걸로 요렇게 해 갑시다. 그렇게 해가는 게 맞겠죠? 영원히 고맙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요 부분을 추적을 해보자. 자, 이것도 이거지만 자, 이제는 또 SK하이닉스. 야, SK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내렸어요. 그 60일 라인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내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요게 내린 거고, 그죠? 지금 요게 내린 건데 이거 이렇게 팍 내린 거 아니잖아. 그죠? 안 내렸어요. 여기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오늘 올라온 거고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공간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금방 이거는 18만 닉스 바로 뛰어 올라갈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8만 닉스 진짜 이거 미래 에셋 증권에서 25만 닉스 이렇게 레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요것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곧이어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실적도 주시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올 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3번.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3번. 네, 고맙습니다. 파란 우산이 아니고 반나시 빨간 우산. 네, 알겠습니다. 18만 닉스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8만 닉스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가격적 여건에서 큰 부분 요게 이제 기울기거든요. 요게 기울기. 요거는 이제 횡보하는 기울기잖아. 여기 기울기가 제일 셌죠. 여기에서 120일 라인에서 사서 기울기가 올라간 거니까 60일 라인에서 움직인 그런 기울기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울기는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각도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울기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도 해봐요. 왜 그렇겠어요? SK하이닉스가 실적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낸드 시장은 메모리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AI 칩에 관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도체 주가의 이 상승력을 만들어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분은 DRAM 시장이죠. 그죠? 서버가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에 두세 개씩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 서버가 증설될 때 필요한 거 그걸 저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낸드 시장 몇 단짜리 뭐 300단 500단짜리 막 나옵니다. 그런 낸드에 대한 부분이 커질 거고 이 낸드 시장이 커지는 것에 시발점은 누가 줬냐면 키옥시아에서 줬어요. 일본 키옥시아에서 줬어요. 거기서 먼저 증산한다고 얘기를 했고 남들은 지금 다 감산할 때 벌써 두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번 달 초
지난달 말 이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낸드 가격을 올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낸드 가격을 올리면 누가 제일 혜택을 받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 거야. 그죠? 증산을 하면, 그래, 좋다. 치킨 게임 한번 해볼래?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유리해요? 삼성전자가 유리한 거지. 그래서 반도체 시장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건데, 최근 주가가 밀린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영향 준 것은 엔비디아의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익 매도가 나온 거지.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차익 매도에 가속도를 또 붙은 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인텔이 반 엔비디아 결성을 하고, 엔비디아하고 좀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줄었어요. 무슨 기대감이 줄었냐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었던 거잖아요. 불안한 거야. 가뜩이나 가계부채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거 금리 좀 빨리 좀 인하해 주지. 지금은 좀 잠잠함이죠. 왜 잠잠한 것 같아 지금? 지금 잠잠한 이유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블랙아웃. 4월 30일, 5월 1일 날 FOMC 회의. FOMC 회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일주일 전서부터는 입을 봉해놔요. 연준 인사들의 입을 봉해놔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과 엔비디아가 급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SK하이닉스도 조정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이 조정받은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았다. 그죠? 여기도 이 정도는 조정받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오는 여건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